어떻게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얕된 것 같습니다. 르르따 이거 우상 봐봐. 변태야 변태. 찬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우리 찬이 아니 안녕하십니까 리. 다리가 어디 갔어? 언니. 야 비즈니스케. 어? 세구 언니가 아닌데? 이 물고기는 누구야? 물고기가 아니라 고세구입니다. 인어구입니다. 무슨 냄새요? 냄새 난다니. 차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세곤님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예. 야 이게 꼬리가 생각보다 크네. 무슨 미역 마냥. 미역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세곤야 근데 왜 이걸로 온 거야? 멋있잖아. 오늘 사실 뮤비 컨셉 이겁니다. 저희 컨셉이 바다라서. 아 그러니까. 진짜. 아 그렇구나. 이걸 입고 와버렸네. 어 뭐야 이거 고목금 아니야? 어 아니야. 릴바이. 야 아이네. 아이네. 이거 어떻게 찬이. 네. 뭐 하세요? 아 지금 바빠요 지금. 안 잡아도 마셔도 돼. 프로듀셔. 찬이 안녕하세요 고세구입니다. 인터뷰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고맨 가요제에서 캐리파스 몇 등 예상하시나요? 한 4등 3등? 부라치지 마세요. 예전에 최소 2등이라 했잖아요. 아 지금 오늘 약간 지금 아 꼬라지 보니까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아 급 겸손. 근데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죠? 아 지금 이제 저희 지금 내부 상황? 단남님. 네. 단남님 마스크 끼셨네요. 예. 마스크 우와 혼자 끼셨는데 안 답답하세요? 예. 몇 등 예상하세요? 최고 최고의 인터뷰 담당 플랜님도 말하게 만드는 최고 최고 인터뷰. 아 나 진짜 바로 그냥 도망가시네. 야생마님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야생마님. 네. 분위기 어때요? 좀 적응 되시나요? 어떤 분위기요? 지금 이 신나는 분위기? 축제 분위기? 아, 저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맥주 한 캔 같은 거. 아, 오디션 때 세구처럼 약간 인싸들의 그거 같은. 어, 이번에 착실하게 세구로 입고 오셨네. 아니, 저 가요제 참가할 때는 단 한 번도 르르땅 낀 적 없어요. 그럼 가요제 끝나면 르르땅으로 다시 바꾸나요? 야. 자, 세구인 언니 한번 치고 갈게요. 하나 더 주겠어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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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느러미가 되게 예쁘세요. 아 어때요 제 꼬리? 어 지느러미가 되게 되게 관리 잘하셨나 보다. 와 야생마 도망쳤다. 렌트야 적당히 해. 미안 하지만 야생마쿤이 좀 불쌍해 보였으니까 생마쿤 괴롭히지 말라는. 렌트야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너를 탓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절대 제따이 아 이봐 야마 이거 졸아버리겠네. 야 내 아이돌이니까 만만하냐? 야 인어복차 입을까 만만하냐고. 야 아니 그게 꼬리로 쳐버리기. 아이언테일 레전드 약간 포기하셨더라고요. 점점 기대 점수가 내려가. 저희도 네? 아직 안 나오셔서 마지막이라서 제 손해 아니에요? 편하게 못 보고. 아 맞아요. 천하님이 네. 마지막 보셔가지고 네. 좀 도키도키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 어떻게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솔직하게요. 예. 예. 얕된 것 같습니다. 아또다 그런 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소리 하니까. 아 맞죠. 감사합니다. 세군님만의 매력으로 하는 거니까. 예. 네 맞습니다. 빙야. 뭔가 다른 팀과는 다른 결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세구님 네 요번에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예. 중간에 약간 패션쇼 하듯이 딱 나와가지고 세구님의 귀여움을 다 보여주고 100% 마지막에 단체 털기까지 아주 좋았는데요. 단체 털기 마지막 무대 즐거우셨나요? 뭐하셔고 함께 캠퍼스 파이팅. 아 세구님 네. 아, 좋아요. 대구님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일단 세구님은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왜 저를 1대1로 마킹하세요 지금 다들. 아 이거 르르따 이거 우상 봐봐. 완전 이거 변태야 변태. 변태라니. 아니 이거 가토벨트를 도대체 몇 개나 찬 거야 이거. 제 의견은 반영 안 됐지만 예쁘긴 하잖아요. 아니 예쁜데 뭔가 가토벨트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뭔가 웃겨. 아니 이거 어울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섯 개나 쓴 거겠죠. 아 맞지 맞지 맞지. 섹시하니까 르르탕만 소화 가능하니까 이런 의상. 감사합니다. 팝스타 루루예요. 팝스타 루루. 아 그러니까 르르탕 팀은 스토리가 너무 좋았다. 흘려볼까요? 우리 같이 올려볼까요? 렌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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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득해. 버건님 버건님 이것 봐. 아니 르르당 이거 우상 이거 맞냐니까? 가토벨트 6개나 쓴다고.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니 이거 뭐 가토벨트 얼굴에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엄청 많아. 목에도 할 걸 그랬나 봐. 그러니까. 헨타이즈 어지러지러다 진짜. 세구야 너는 헨타이즈인데 의상이 이게 최선이었어? 내가 원래 비키니 벗으려고 했는데 자연님이 아껴 주시더라고. 원래 썸네일에 비키니 박아보려고 했지. 렌트야 찐따처럼 뭐 아니 세구야 아무리 그래도 찐따라니. 여기 찐따석 아니야? 여기 찐따 자리? 세구 정말 말걸려이라니까. 천아 뭘 봐 우리 찐따 같아? 천아 너도 찐따석에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 아유 외로워 보이니까 내가 채워줄게. 뭐래 너 자리인데. 아니 프레소님 왜 나가세요? 어 찐따 한 명 더 왔다. 여기 찐따 소리. 찐따다. 여기 살짝 인싸 냄새가 나서 저 같은 찐따는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 이런 인싸가 어딨어. 이딴 목소리 내는. 아 근데 나는 다른 의미로 숨을 못 쉬겠는데. 왜 천아? 천아 너무 뜨거워요. 아 진짜. 아! 어 우리 둘이 공격하자. 양옆에서. 아, 자 산아 산아 너 1분 버티면은 내가 도네아로 갈게. 아 진짜? 알았어 1분 버틸게. 1분 말고 5분으로 할게. 5분으로 할게. 바꿀게. 아 뭐 뭔 소리야. 5분으로 할게. 찬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우리 찬이 찬이. 어 소리 냈다 소리 냈다. 아니 이건 바로 뭐 3초 컷이야. 찬아 고라니 소리 좀 귀엽다. 꼬시고 싶게. 이게 연하의 매력인가? 찬아 책상 부셔줘. 아!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해. 아 잠깐만 내가 너 심취했어 미안해. 뭐야 왜 했어? 아 심취했어. 뭐 했어? 아 책상에 빙의해서 아파 이러려 했는데. 야 뭔데 뭐 했어? 당연히 생각날 뻔했어. 정말 줄 타는 게 조선시대 광대 같잖아. 아 두통 아 두통 아 두통. 머리 아파요? 내가 타이레놀 줄까? 우 입술 레놀. 아 레트님 이거 우리 괜찮은데? 우리 나중에 디스코드를 한 번씩 납치해서 이런 거 하죠. 아 나 개 싫은데 개 웃겨. 개 싫은데 개 웃겨. 와, 아 진짜 찬양님 그렇게 뭐라 하시더니 레전드 만드셨네 진짜. 근데 나만 느낀 건지 뭔데 세구 허리 돌리는 장면 좀 그러니까 삐걱삐걱하는데 약간 나 섹시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때? 나 섹시하지? 나 좀 볼래? 난 좀 섹시하냐? 봐봐 나 섹시하잖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오히려 너무 좋은데요? 걸 달러 가야지. 엘리퍼스 찐 1위 공약. 뭐지? 눈나고 페이셜로 가죠. 눈나고 페이셜? 눈나고 페이셜 봉춤. 박구님 많이 절제하고 살았잖아요. 네. 귀엽게 많이 했으니까 한 번쯤 봉춤 정도는 나쁘지 않아. 맞다. 공약 바꿔야겠다. 공약. 지금 3등 공약이 약간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3등 공약으로 벽화시키겠습니다. 능나구 뻥큐. 이쯤 되면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그냥 이 정도면 봉춤 추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누굴 위한 공연이? 야, 3등 해라. 3등 해. 나 봉춤 추게. 어쩔 수 없는 척 페이셜 눈나고 봉춤 추고 싶으니까 빨리 3등 만들어놔라. 거의 동률인데 스타라이트가 약간 앞서서 그런 순서로 됐고요. 3등은 동률이라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세세한 캘리퍼스가 3등을 했습니다. 와. 네. 오케이. 그러면은 공약에 걸은 대로 페이셜 눈나고 봉춤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구입니다.